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것은 그 2011, 아, 2022년 11월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한 예쁜 카라 보라색 카라 꽃이에요. 근데 그건 화분에 심겨져 있었던 거고, 그것을 좀더 구근을 살찌우기 위해서 좀더 자랐거든요. 근데 계속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무려 5월까지. 그런데 총체벌레 습격을 받은 셀럽에 의해서 얘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급히 그냥 아직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은 꽃들을 막 가위로 자르고 그래서 억지로 구근을 캐내서 유한락스 희석한 물에 침지 소독하고 그다음에 건조시켜서 사실은 노란 카라보다는 하루인가 이틀 뒤, 하루 뒤에 해가지고 제가 바로 서울에 올라가는 바람에 남편에게 부탁을 해놓고 갔어요. 사실은 말로 부탁을 안 해놓고 눈앞에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했는지 제가 전화한 다음에 그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두 달을 했는지 두 달을 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달 미만, 한 달은 넘게. 냉장고에서 저온 처리했던 거고요. 그래서 심었는데, 얘도 역시 노란 카라와 같이, 이렇게, 싹이 2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저 뒤에 거는 아니에요. 저 뒤에 거는,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늘처럼 튀어나온,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쟤네들. 이거 심을 당시에 2주 전에, 여기다 알을 낳은 그 알의 새끼들인가 봐요. 뿌리파리. 뿌리파리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지금 살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쟤들이 또 나와서 또 어느 곳에 또 화분에 놓을까 봐. 사실은 여기도 총진싹 이런 거 뿌렸을 텐데 아직 걔들의 활성화, 백강균의 활성화가 안 됐나 봐요. 백강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고. 예. 어쨌든 지금 이 보라색 카라 구근에서 싹이 2주일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심은 지 2주일 만에. 뒤에 거는 노란색 카라인데요. 그동안 그 장마 뭐 구름 뭐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는지 저희 집이 남서향이거든요. 햇빛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좀잘안 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랐어요. 사실 작년에 건요 정도 높이였거든요, 카라가. 그리고 거기에 꽃이 폈는데 그거의 2배 이상이고 아직 가지가 너무 연약해요. 물론 지금 심은 지어그 쟤는 심은 지그 뭐라 그러지? 2주일 만에 났고 2주일 만에 이런 거니까 4주일 만에. 그리고 하여튼 이 얘들이 꽃이 피면 또 다시 보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라색 카라 구근 상태하고, 노란색 카라. 예, 뒤에 건 노란색 카라. 좀더 조밀하게 많은 건두개 구근을 심은 거고요. 오른쪽은 한개 구근 심은 거예요. 노란 카라 3개, 보라색 카라 2개를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